안녕하세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찬양하고 있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는 지금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 그 복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이 담긴 성경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범들이에요. 그중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마와 집의 문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힘겨운 노예 생활을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노예 생활을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게 하셨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길이었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때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을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챙겨서 펼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을 읽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같이 읽을게요.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잘 읽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모세가 알려주고 싶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될까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볼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나오는 새기다 라는 이 말은 글이나 그림을 돌에 새길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돌에 새겨진 것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모양이 크게 변함없이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변함없이 새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집 문 앞에도 이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도 붙여서 생활하라고 하셨죠. 왜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할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테필란과 메주자예요. 테필란은 말씀이 담긴 상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적힌 이 작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칭칭 감아서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그뿐인가요? 메주자는 집 출입구 문설주에 말씀을 아예 붙여두는 거예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다닌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나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나 하나뿐이야. 그러니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렴. 왜냐고?
내가 너희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혹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혹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든든한 반석, 튼튼한 반석이 되어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인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릴 때 읽었던 혹은 내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전도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활기차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힘이 되는지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일으켜줄 힘이 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튼튼한 반석이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읽기가 싫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니면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힘을 성령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고 우리 삶의 등대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죠? 우리 지금도 매일매일 15분에서 2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구약성경이 끝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신약성경이 이제 10월달부터 시작될 텐데 우리 친구들 구약성경을 비록 읽지 못했더라도 신약성경이라도 우리 읽기 시작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정말로 바라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파이팅! 그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넘어가고 있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정말 잘 드렸어요.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다닌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신나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물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맨 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애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천역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화기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 미테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